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로어바무트 대 베니시파브니르의 배틀로 로어바무트와 베니시파브니르의 동해전 성능을 한번 이제 또 측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DB 시리즈 와서는 뭐 제대로 된 동해전 상대를 여태까지 못 만나왔던 파브니르이지만 이제 로어바무트가 나왔으니까 동해전에 대한 성능을 이제 어느 점은 미비하고 어느 점은 뭐 이제 나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겠죠. 아, 들어. 베니시 파브니르이나 지금 로어바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역회전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데 동해전은 비교 대상이 여태까지 뭐 별로 없었기 때문에 러버에 맞았어. 방금 경우는 이제 동해전 상대로는 러버로 쳐서 균형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카카로토니가 예상했던 대로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었던 경우인데 이것도 러버의 댐퍼에 제대로 맞아야지. 확실히 베니시 같은 경우는 댐퍼에 잘 들어맞으면은 동해전도 원래 가진 스피드보다 상대방의 스태미너를 빨리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워낙 규격이 커진 탓에 가능한 일이겠죠. 아, 이번엔 바하무트가 스핀. 확실히 이제 약간 베니시의 러버로 댐퍼에 맞춰 잡아서 균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약간 복불복성 기능인 것 같아요. 확실히 발동할 수 있는 기능. 아, 방금 또 확실히 베니시의 댐퍼 부분은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은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이제 운에 따라서 이제 운의 요소에 따라서 발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또 스핀을 뺏겼네. 이제 동해전의 경우는 베니시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바무트에 비해서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자, 로어바무트는 아직 실험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순정 조합 말고도 여러 가지를 실험해 봐야 되는데 말이죠.